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의 조수아입니다. 올해 1회로 개최된 근로자영화제의 수상작이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주관사인 KBS 미디어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제1회 근로자영화제 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16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 15편의 수상작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얼리버드 팀의 컬링이, 금상에는 서재민 씨의 나는 오늘 삭발을 결심했다 등 두 팀이, 은상에는 최준혁 씨의 벌레 등 세 팀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상 네 팀, 장려상 다섯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2일 토요일 KBS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근로자 문화재 종합 시상식에서 함께 시상식을 갖고 수상작 상영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 중 일부에게는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번 근로자 영화제 심사는 다수의 출품작 속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성우 감독, 김영석 평론가, 백은하 기자, 안영진 프로듀서, 황예림 프로그래머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상작과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문화예술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영화제는 올해로 39번째를 맞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시범사업으로 근로문화자예술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KBS 한국방송이 매년 공동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